저 위에 있는 거면? 그럼 진짜 개똥망인가? 저 위에 있는 거면? 아, 저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워터 함 가봐? 워터 함 가봐! 아, 워터 주변에 짤팜이 좋다고요? 나름 나쁘지 않네. 여기 가봐야지. 오아시스 가봐야지. 오아시스 가자. 오아시스. 오! 물비를 날았어. 뭐지? 물 아니야? 아, 엄청 얕구나. 야, 거의 수심은. 야, 개구라. 아니, 바닥에. 바닥에 안 보이는데 수심이. 바닥에 안 보이는데 수심이야. 뭐야, 저거. 왜 저따구로 만들어 왔는데. 수심 봐서는. 어우씨. 막 엄청 깊어 보이게 만들어 놓고. 그냥 바닥인데? 눈쟁님 점을 엎드리면 숨 참아야 하나요? 저기 못 엎드리더라고요. 금방전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요. 와, 엎드려지고 숨 참아야 하면 접시물에 코 박고 죽기 미션 같은 거 걸려고 했는데 불가능하구나. 너무 신기해요. 아, 왜 그런 악랄한 저를 굳이 죽이는 미션 같은 걸 걸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 꼭 내가 죽어야, 죽어야 직성이 풀려요? 나를 죽이려고 하셔, 시청자들은 저보단. 정말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 정도 한 두 단장 갈기면 저기 죽음. 아! 보급 아니에요? 누가 이미 먹은 건가? 먹은 거 같죠, 저거? 이거 미라도 차 이색만 있나요? 야, 이색만 있는지 몰라서. 커플 소리가 들리는데? 먹었네. 99% 먹었네. 상자도 있네. 먹다 뒤졌네. 어, 저 꼭대기야. 저기 있다. 저 꼭대기에 누워 있다. 제가 뭐 먹은 앤가? 뭐야? 어? 걔가 죽은 거 아는 거야? 얘 그냥 거침없이 오는데? 너무? 보급 먹으러? 나한테 오는 거야? 안 닿을 것 같은데? 근데 쟤는 다른 애한테도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막 양각이라서 피했던 것 같은데? 내가 수리탄 날아가서 피한 게 아니고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저 집에 있네. 왜 제가 움직인지 뒤도 불안한데.
정확히 어디지? 차 타면 머리 날아갈 것 같죠? 그럴 때는 연막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 차 탈 때 머리 날아갈 거 두렵다면 연막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 자기장 보고 다음 자기장 위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아니? 다음 자기장 여기죠. 가자! 오른쪽. 버린 반푸노치도 없다. 여기 너무 위험한데 저거? 보급? 위치가 너무 위험해. 그래도 간다. 남자랑 간다. 아니 나무 위로 가지 마시고요. 미성? 안 쓰죠? 저 집 2층에도 있다. 소음기가 없어서 앙이사를 쓰기가 좀 애매해요. 그 집 약간 튄다? 다니? 그냥 어디서 온 거지? 저 집에서 먹는가? 미안합니다. 잡을 마음은 없었는데. 보호 어디 떨어졌지? 응? 보호 어디 떨어졌지? 시가정이니까 차 타고 들어가지 말죠, 이거. 들어가다가 죽겠다. 보급 2능선 뒤에 있을 것 같아. 여기 능선 뒤. 이것은 곧 눈바하기 전에 드리는 제 전재산입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해요. Hello neighbors 님. 16,100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파란색 컨테이너 뒤.
아! 도는 거 보였다. 아이씨. 아 미친 가고발 졸라 잘 쏘네. 파팔님 굳이 저를 쏘셔야 되나요? 자기장 오는데? 아, 걔 앞에서 기다릴 텐데. 절로 가자, 차라리. 어, 잠깐만, 늦었나? 안 늦었죠? 구상 너무 많이 썼는데. 앞에도 한 명. 나 봤어. 쪽도 빠졌네. 앞에 건물에 일단 들어간 것 같고. 발소리. 아까 삼뚜깨가 앞에 건물 들어간 거야. 이거 뭘 붓기만 하면 되거든요. 반대편 건너오는 일을 조심해야 되는데.
와, 7명 너무 많다. 파란 건물 2층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한번 던져봐야겠다. 안 움직이네. 없다. 저 위에 있는 거면? 그럼 진짜 개똥망이거든? 저 위에 있는 거면? 저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안 움직이네. 없다. 노란 집안이 있고 한 명은 내 집에 있을 것 같은데? 구상 싸움과도 불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집안이네. 아, 상대 위치를 다 모르니까. 한 명은 노란 집안이 확실한데 한 명이 내 밑에 집 같거든요? 근데 확실치가 않아 이게. 확실해야 되거든? 뒤다.
이거 할만하다. 노란지 먼저 잠겨.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아요. 애들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있었네. 마지막은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한 명은 노란 집 안에 있었고 한 명은 저 집에서 계속 움직인데 안 나온 거 보면 당연히 내가 여기 있었고 야 저 여기서 진짜 많았거든요? 여기 진짜 사람 많았는데 제가 달려와 소리는 들었었단 말이에요. 달려왔는데 안 들어오고 처음에 마을 보고 넘어갔던 애가 이 집 들어갔네. 파란 집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나는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뛰어가니까 얘는 반응할 틈도 없이 가버리죠. 자기장 끼고 들어가니까 상대는 대충 위치 파악하거든. 소리 듣고 싸우다가 다 죽어 애들. 저기 싸우다 다 죽고 여기는 존버의 자리. 여기서 내가 아까 여 가네가 2층에 있는 줄 알고 1층에 있는 거 먼저 확인하고 없고 2층에 있는 거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저기 왔어. 온 거 보고 얘도 위치 알고 문 닫고 아 타이밍 싸움 좋았죠? 여튼 그 다음에 내가 2층 있는 거 확인하려고 왜냐면 1층 클리어 된 상태고 2층 확인을 누르려고 수류탄을 2층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내가 넘어가는 거 보이는 각이니까 수류탄 던지고 수류탄 안에서 터졌는데도 미동이 없는 걸 보고 바로 올라가고 혹시나 여기 타고 위에 올라가서 여기 누워있는 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위까지 체크. 정확히 홀인원 뽕. 없는 거 확실히 확인하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빼꼼 내미는 애만 조심하면 됐거든요. 끝났지. 마지막 성 이게 빠른 선택했는데 뭐야 얘 왜 두 번째 것도. 오 세 번째까지는 안 되구나. 세 번째가 안 됐네. 두 번째까지는 구상을 빨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자기장 걸렸기 때문에 먼저 빠는 거 선택해서 세 번째 구상 못 빨고 뒤졌네. 아시아 3.7% 한국 섭 0.3%